다음은 순국 선열의 날을 기념하는 공연이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연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공연은 대구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시 낭송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명숙님이 한용운 선생님의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유언문을 정명숙, 박송의 이정선 이렇게 세 분이 낭송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 한용운.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는 이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 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눈 적이 없습니다. 눈 적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을